글쎄 뭐 이제 감독 지금 5년째인데 포항에서 많은 도전들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도전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이제 다른 조건에서의 어떤 도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에피소울이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피소울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. 큰 틀에서 정리를 한다기보다도 일단 팬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큰 틀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고 개인적인 그런 능력보다도 팀워크로서 좀 빠른 축구를 제가 좀 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팀워크로서 한번 좋은 축구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포항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때는 또 지금과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때는 좀 선수 여건이 많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선수를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분명 그때보다는 좀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어쨌든 그 친구들이 제가 원하는 어떤 축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이제 경기장에서 기본적으로 만나면 선후배로서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거나 그렇게 그런 선수는 사실 없습니다. 한 팀에만 좀더 몰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의 팀의 선수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FC 서울 감독이 됐으니까 모든 선수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또 가르쳐보고 싶은 목표입니다. 기본적으로 자질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뭐 기술 있는 선수들이 좀 많고 특성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더 팀워크로서 한 팀으로 또 묶어놓으면 정말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전자도 얘기했듯이 기술 있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선수 구성에 있어서 조금 공격과 수비가 조금 더 완벽하지 않다고 봐요. 공격에 비해서 조금 수비가 약해지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된다 그러면 좀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유공보다는 항상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러웠던 팀이었지 않나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빡빡하게 돌아온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6일날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FC 서울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가족하고 한 10일 정도는 쉬고 싶고요. 그 가운데서 이제 선수 구성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게 되겠지만 내 시간을 갖고 연말에 또 팀이 조금 더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FC 서울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를 잘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또 다시 FC 서울이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대에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몇 년간 FC 서울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들을 내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내년 시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뛰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할 거고요. FC 서울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